자양성 사례가 뭐 207명, 4월 20일 기준으로 207명인데 지금 어제 발표한 거는 25명을 했는데 모두 중환자가 있었고 12명은 48%는 재양성 사례더라.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25명이 선정이 돼서 중환자를 측정했는지. 사실 중환자가 안 생기는 케이스도 중국에서 보면 6% 정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 편향 없이 어떤 특정 대상을 이렇게 골고루 체열해서 뭐 중환자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뭐 이렇게 항체가별로 이렇게 나눠서 좀 봐야 되는데 중환자가 있는 환자 25명만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이게 좀 바이어스가 이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12명이 이제 48%가 자영상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중화항체는 특성상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무력화시켜서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명확하게 어제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중화항체 측정 시기는 처음에 확진돼서 입원 당시에서 체열한 것이고 재양성은 퇴원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며칠 평균 2주라고 하니까 뭐 그때 이제 바이러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중환자 측정 시점과 재양성 시점이 좀 다릅니다. 같은 시점이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해석에 있어 주의는 이제 그런 걸좀 고려해야 되겠다.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중환자가 있음에도 바이러스가 아직 나온다. 뭐 죽은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뭐 살아있는 바이러스라 그러면 중환자로 중화가 안 되는 뭐 어떤 변이된 바이러스라든지 중화항체가 붙지 못하는 뭐 그런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어떤 변이가 있는 그런 바이러스일 가능성도 있고 사실 뭐 이걸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제 지금 어떤 전수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전에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외죠. 중화항체가 있으면 바이러스가 안 나와야 되는데 양성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중화항체로 퇴치 방어가 안 되는 어떤 변이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죽어 있는 바이러스인지 물론 배양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안 자란다고 하는데 뭐이 지금 중화항체 양성이면서 재양성인 12명을 바이러스 배양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를 배양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짝이 맞아져야 됩니다. 짝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재양성자 207명 대상으로 모두 전수로 뭐 배양도 하고 중황체도 측정하고 또 염기서열 분석에서 변이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대변에서도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이런 걸 봐야 그 다이나믹을 이해할 수 것이다. 그리고 해석이 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화항체 값이 있는 거랑 나중에 재앙성 됐다는 거랑 측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중화항체 값이 다시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된다. 살펴봐야 되는데, 뭐, 지금, 재양성자가, 뭐, 퇴원하고 1일부터 35일 사이고, 평균 2주라고 하니까, 뭐, 2주 사이에 중화항체가 그렇게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시기가 2주든 뭐, 3주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중화항체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중화항체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 역과가 얼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항체가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데, 중화항체가 사람에서 만들어진 중화항체가 실제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능력이 있느냐도 지금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 원숭이 동물 실험에서는 방어한다는 게 확인이 됐죠. 지금 사람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 또 중화항체가 있다고 그러면 역과 얼마 이상이 과연 의미 있는 방어 능력 있는 항체가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하느냐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 아직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석도 쉽지 않은 거고. 지금 여기서 양성이라는 25명의 경우도 항체가가 얼마 나왔는지도 지금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175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에서 중화항체 측정한 것이 가장 대규모인데 거기도 보면은
175명 중에 10명, 6%는 아예 항체가 없었습니다. 발견이 안 됐어요. 그리고 80% 정도는 의미 있게 항체가가 높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20% 정도는 항체가가 낮은 범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어느 컷업 밸류로부터 이게 방어항체가 있는지도 사실은 지금 좀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이 규명되기 전에는 지금 해석이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지금 배양을 일부 했는데 잘하지 않고 따라서 전염성이 없거나 희박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그 의견에 이제 거의 동의를 하는데 전염성이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기에 확진됐을 때는 바이러스 배출량도 많고 그래서 전염력이 높은데 이렇게 이제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억제된 상황에서 재양성 경우는 바이러스 양이 적을 건데 사실 그것도 질병관리본부가 좀 발표를 해줘야지 아는 거죠, 지금. CT 값이 초기 확진 때 CT 값과 재양성 때 CT 값. CT 값이 높으면 바이러스 양이 적고 낮으면 높은 건데 이 재양성 207명의 그 CT 값이 얼마냐? 이걸 좀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바이러스 농도가 낮은지 낮을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 뭐 이거를 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근거를 수치를 가지고 보여줘야지 우리가 아는 것이지. 뭐 희박하다, 없을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좀더그 정량적인 그 CT 값, 바이러스 농도 수치를 좀 보여주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편하겠죠.